안녕하세요. 컬러 스케일의 블루입니다. 얼마 전에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밝기 위주로 해서 디스플레이 간단 분석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말씀을 못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밝기가 앱별로 그리고 세팅별로 바뀝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에 화면에 이만큼만 빛날 때 1372니트가 나오고요. 화면 전체가 빛나고 있을 때도 943니트의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값은 메뉴에서 선명한 화면을 선택했을 때만 확인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선명한 화면을 선택하게 되면 흰색이 약간 파란색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색들을 죄다 과장시켜서 보여주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웬만하면 자연스러운 화면을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세팅을 바꾸게 되면 밝기가 조금 낮아져요. 근데 사실 차이가 별로 크진 않죠? 요 정도면 눈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게 끝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화면이 빛날 때 밝기 수치, 요 수치는 삼성 갤러리 앱에서만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제가 다른 앱들, 뭐 구글 포토나 앱스탑 같은 서드파티 사진 앱들에서도 측정을 해봤고요. 요 똑같은 패턴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자체 비디오 앱, VLC, 유튜브 이렇게 영상으로도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앱으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갤러리를 빼면 전부 다 전체 화면 최대 밝기가 853니트 정도가 나왔어요. 차이가 꽤 나죠? 그러니까 갤러리에서만 딱 최대 밝기를 보실 수 있고 나머지 모든 상황에서는 그거보다 낮은 밝기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밝은 데서 뭐 사진을 찍거나 한 뒤에 사진을 확인할 때 갤러리 앱이 조금이라도 더 밝으면 유리하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만 이런 게 아니고요. 갤럭시 노트 20이나 갤럭시 노트 10,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안드로이드 기기들은 수동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 밝기를 제한해 놓은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통장 잔고는 충분한데 쓸 수 있는 체크카드 한도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돈인데 내 맘대로 쓸 수가 없어. 전부 다 쓰고 싶어도. 그럼 요 나머지 돈은 뭐냐?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아니라요. 삼성께서 보시기에 아 지금은 돈을 좀 쓸 수 있게 해줘야겠다. 뭐 이렇게 특별 한도를 내줘요. 요 특별 한도를 내줬을 때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삼성이 특별 한도를 내주는 기준이 좀 복잡해요. 금수저도 예외가 없어. 수동 최대 밝기에서도 아까 자동 최대 밝기랑 똑같이 갤러리 앱에서 밝기가 더 올라가는 거는 여전하고요. 근데 저는 요거보다는 유튜브에서 밝기가 떨어지는 게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유튜브로 돌아오면 싹 어두워졌죠. 자, 다시 설정으로 가면 쓱 밝아지고 유튜브로 가면 쓱 어두워지고 다른 앱들에서는 수동 최대 밝기가 375니트까지 나오는데 유튜브에만 들어가면 이 밝기가 305니트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노트 20 울트라만 그렇고 노트 20이나 노트 10 시리즈들 전혀 안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도 한번 관심법을 해보면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에 다른 플래그십 갤럭시보다 수동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 밝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잔고 자체도 더 많아지고 거기서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도 더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유튜브 앱에서만 다른 갤럭시들이랑 비슷한 밝기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더 늘려주는데 조건을 건 거예요. 유튜브 앱에서는 안 돼. 네 지금 스마트폰 그 유튜브 보는 거 중독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뭐 아마 버그겠죠? 근데 요즘에 폰 쓰면 사실 유튜브를 제일 많이 쓰시지 않나요? 이건 확실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꼭 수동 밝기에서 유튜브를 다른 앱들이랑 똑같은 최대 밝기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설정에 가가지고 동영상 향상 기능을 켜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완벽하진 않은 게 요 기능을 켜버리면 수동으로 밝기를 낮췄을 때 유튜브 앱에 들어가면 오히려 밝기가 확 밝아지면서 눈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사실 갤럭시 스마트폰들이 수동 밝기로 핸드폰을 사용하고 싶은 유저들에게 친절한 스마트폰은 아닙니다. 뭐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자동 밝기 사용하고 있고 자동 밝기를 쓰는 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끔씩 폰이 멍청하게 밝기를 조절할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분들은 그냥 자동 밝기 기능을 꺼버리고 수동 밝기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갤럭시는 일단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밝기 범위가 너무 좁아요. 수동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 뭐 300니트, 375니트 요게 낮에 밖에 가면 밝은 밝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 야외 모드가 켜지면서 밝기가 팅 이렇게 튀어 올라가요.
근데 이것도 사용자가 야외 모드를 켰다 껐다 이렇게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가 보기에 밝으면 팍 키워버리고 지가 보기에 어두우면 꺼버리고. LG 벨벳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밝기 면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들이랑 당연히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지만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수동 밝기는 오히려 훨씬 더 넓게 열어놨거든요. 근데 이번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수동 최대 밝기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좋아했더니 제일 많이 쓰는 유튜브 앱은 제외예요. 뭐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이유는 알겠어요. 화면 밝기를 높게 해가지고 계속 쓰게 되면 배터리 빨리 닳고요, 발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심지어 화면 버닝까지 일찍 올 수 있죠. 내가 가진 돈이 많다고 막 쓰다 보면 금방 개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께서 친히 씀씀이를 관리해 주시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도 스마트폰 밝기를 이렇게 끝까지 올리면 경고를 띄워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했으니까 사용자한테 조금 더 자유를 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말고도 특이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거는 또 갤럭시 노트 20에만 해당하는 건데 수동 최대 밝기가 화면 전체가 빛날 때랑 화면 요만큼만 빛날 때 요거 차이가 엄청 심하게 잡혀있어요. 화면 전체가 빛날 때는 기존의 갤럭시 노트 10,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이런 전작들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화면이 요만큼만 빛날 때는 오히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보다도 더 밝게 잡혀있습니다. 이게 화면 요만큼만 빛날 때 그리고 화면 전체가 빛날 때 밝기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면 화면의 내용이 바뀔 때 밝기가 바뀌는 게 거슬릴 수 있거든요. 요 차이는 줄이는 게 좋은 건데 이 세팅을 왜 이렇게 강력하게 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노트 20이 노트 10보다 밝은 세팅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서 그런가요? 에이,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오늘 갤럭시 노트 20이랑 노트 20 울트라 밝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고들어봤는데요. 재밌는 결과가 나왔죠. 삼성 갤러리 앱에서만 딱 최대 밝기를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앱들에서는 그거보다 더 낮은 밝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측정치들을 다 계량화를 해서 다른 핸드폰들이랑 비교하고 점수를 매길 계획인데 그때 갤러리에서만 볼 수 있는 최대 밝기가 아니라 나머지 모든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최대 밝기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길 예정입니다. 대신에 갤러리에 그래서 특정 세팅에서 얼마까지 올라간다라는 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유저들한테 좀 더 많은 자유를 주세요. 수동 밝기 제한도 좀 풀어주시고 수동 밝기에서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면 밝기가 어두워지는 버그인지 의도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노트 20 울트라 밝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러스케일이었습니다.